여느 평범한 카페들처럼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오늘의 자족식 재료는 커피인 걸까요?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어디 목장에서 이렇게 직접 가져오셔서 라떼를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무 모였어. 칼칼 쏟아지는 신선함, 따라할 수 없는 진한 맛까지 직접 짠 우유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만드는 자족 카페, 지금 만나보시죠. 인테리어부터 색다른 이곳, 꼭 맛보아야 할 시그니처 메뉴 우유 한 잔이 등장했습니다. 어린 손님이 흰 우유를 좋아할까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입 가득 자족 우유를 맛보는데요. 엄지척! 고소한 맛으로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우유 맛 어때요? 맛있어요. 따뜻해진 요즘 날씨에 먹기 좋은 빙수도 인기 메뉴라는데요. 보기만 해도 살살 녹는 비주얼. 위에 올라간 젤라또까지 알차게 얹어 한 수저 음미해줍니다. 와, 맛있겠다. 우유가 너무 진하고 고소하고 이 얼음도 물이 아니라 우유 간 거여가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댁에서 따라 먹던 우유는 잠시 잊으세요. 엄청난 양의 우유를 통째로 들이붓는 주인장. 모든 유제품 메뉴들을 직접 만든다고 하니 매일 쓰는 우유 양도 어마어마하겠죠. 65도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65도에서 30분 저온 소독으로 쓰고 있어요. 우유 맛을 위해서 꼭 고집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살균까지 저온 살균한 우유는 고소한 풍미가 더욱 잘 살아있다는데요. 질 좋은 우유에 유산균을 더해주고 저어줘야 돼요. 몽글몽글하게 배양이 완료된 우유를 요리조리 저어줍니다. 한눈에 봐도 순수함이 남다른 자족 요구르트 한 통이 탄생. 열심히 저어준 보람이 있는데요. 이거 내가 진짜 사골국이야. 내 뼈를 갈았다고. 수제 요구르트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 주인장 뼈 딸기청과 함께라면 상큼함과 고소함의 최강 조합이라는데요. 딸기 요거트. 새콤달콤한 딸기의 맛을 요구르트가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천상의 맛이라네요. 위아래로 갖가지 토핑을 더해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기 메뉴, 떠먹는 딸기 요구르트입니다. 먹을 줄 아는 손님 등장! 주인장이 직접 구운 그래놀라까지 듬뿍 올려 요구르트 맛을 봅니다. 진짜 맛있으니까 가평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 엄청 많이 할 때는 저분이 오셔가지고 저 묶는 거 딱 찍어주세요. 네, 딱 묶는 거. 그거 저 매일같이 수제 유제품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요. 정성을 담는 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일투성이. 이렇게 바쁠 땐 남편과 동생이 든든한 지원군이라는데요. 무엇이든 손쉽게 만들지 않는다는 주인장.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의 맛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언제나 힘든 과정을 택한답니다. 진짜 지네요.